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예고하는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. 4대 그룹 대표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발언했습니다.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명백한 경제사범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당시 뇌물, 알선수재, 알선수뢰, 배임,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다.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은 조세 포탈과 배임으로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2010년 138일 만에 특별 사면됐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대를 이은 세습 사면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. 또한 이 정부가 공언해온 검찰 개혁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. 검찰을 개혁해 성역과 특권 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주장입니다. 검찰이 100번 잡아들여도 대통령이 다시 100번 사면한다면 어느 시민이 법의 정의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? 그때그때 바뀌는 여론조사 지표를 대통령 권한 행사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넌센스입니다. 정권의 위선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. 국가폭력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. 형사법 체계의 예외인 대통령의 사면권이 왜 이들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? 국가가 관대함을 보일 우선적 대상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보십니까? 유전무죄, 무전유죄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공정과 정의가 꼽힐 수 없습니다. 이것이 결코 대통령이 말해왔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이것은 결코 대통령이 말해왔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. 대통령이 먼저 걱정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.